교통 플러스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생생한 연예가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 시대. 자, 이제 옷도 맞춰 입고 나오네요. 조충현 이상민 씨. 네, 생생한 교통 플러스 연예 시대 조충현입니다. 오늘 또 짝꿍 이상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짝꿍 이상민입니다. 오늘은요 매주 수요일 제가 바로 비교의 신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요 이 듣기만 해도 어깨가 그냥 들썩들썩 흥이 막 나는 트로트 가수들의 신구 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네. 기다리세요. 저는요 소녀시대 유나 씨와 또 샤이니 민호 씨가 또 경남 고등학교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아, 그 전에 바로 어제였죠. 연예계 공식 커플들의 상반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사랑에 웃고 우는 이 커플들 소식 지금 바로 전해드리죠. 연예계 아쉬운 이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뮤지컬을 통해 만난 연예계 공식 커플 배우 송창희 씨와 가수 리사 씨가 3년 연애 종지부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2011년 3월 뮤지컬 광화문 연가로 함께 호흡하며 연인 사이로 발전한 두 사람. 네, 하지만 소속사 관계자에 의하면요. 올해 5월 성격 차이로 인해 이별을 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한편 9월 결혼이 예정되었던 또 하나의 연예계 대표 커플이죠. 이효리, 이상순 씨의 결혼 소식이 연기됐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네, 그러자 오늘 오전 이효리 씨는요. 자신의 SNS를 통해 결혼 연기가 아닌 가족과의 조용한 결혼식을 선택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진 또 지인들 축하에 축의금을 챙긴 센스까지 역시 목숨 잡네요. 오늘 사실 저 이게 상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한 가지 더 좋은 일이 있는 건요. 제 영화 그거 아니죠? 제 영화. 네, 그리고 오늘 8월 10일 사랑의 결실을 약속한 연예계 대표 커플이 또 한 상 있죠. 사랑스러운 그녀 이민정 씨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배우로 거듭난 이병헌 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어제 결혼식에 앞서 두 사람의 웨딩 화보가 공개됐습니다. 보세요. 네, 그들의 아름다운 웨딩 화보가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세계의 화보라며 영화 같네요. 아끼지 않았는데요. 네, 두 분 행복하길 바라며 결혼식 날 연애 시대가 꼭 찾아가겠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국민음악 트로트.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인기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미가 있고 친근하고 힘이 나고 기가 사니까. 기가 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트로트 변천사를 통해 비교의 신에서 신구 트로트 가수들을 파헤쳐봅니다. 과거 트로트 하면 특유의 꺾기 창법과 구성지고 애상적인 느낌이 정형화되어 있었는데요. 어휴, 안녕하세요. 하지만 요즘 대세는 짧은 후렴구에 반복된 가사. 옛날에 트로트 하면 이 제스처가 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로 이제 한을 노래하고 슬픔을 노래하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장윤정 씨 이후로는 트로트도 거의 뭐 디스코와 다를 바 없이 요즘 댄스 음악과 다를 바 없이 굉장히 밝고 경쾌한 음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윤정 씨를 기폭제로 해서 그 이후에 이런 젊은 트롯, 신세대 트롯이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트로트 신구 세대의 개성이 한눈에 잘 보이는 무대가 있었으니 바로 KBS 장수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지난 26일 울산에서 열린 녹화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노래자랑에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8년째 다닌다고 8년째. 대단하시네요. 잠시 후 전국 노래자랑을 더욱 신나게 만들어줄 초대 가수들이 속속 도착하고 천여배사공의 주인공 46년차 가수 오승근 씨부터 트로트계 막둥이 박구윤 씨까지 녹화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본격적인 녹화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더욱 흥에 취해가는데 여기서 잠깐 첫 번째 비교 포인트 트로트계 의상 변천사. 꼭 이러고 불러야 됩니까? 아이 이게 무슨 꼬라지야 이게. 과거 경쾌한 노래에도 구슬픈 노래에도 반듯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고수했다면 현재는 화려한 의상과 포인트로 아이돌 못지않게 변하고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는 하고 싶었던 것들, 뭐 하고 싶었던 그런 스타일을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 해서 근데 저는 그런 걸 못했어요. 제가 데뷔했을 때만 해도 사실 트로트 가수가